전기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텐데 그게 전부 다 전기를 잡아먹고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2025년이 되면 가솔린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 가격 정도로 이제 낮아질 거다. 이렇게 되면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바꾸면 이제 전부 전기차로 바꾸게 될 텐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도 나와서 제가 한번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23종을 내놓겠다 그러는 거는 거의 내연기관차를 이제 대체해 나가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전기 자동차의 전력 수요만으로 따져도 전력 생산을 70% 정도를 늘려야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연구를 한 게 중동의 산유국 쪽에서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이분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은 굉장히 내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석유 수요량이 급감할 것이다.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과거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이 타이밍에는 이런 연구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참 장난치기 쉬운 거예요. 70%씩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설문이 구성되어 있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을 묶어서 물어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라도 찬성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냐 묻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냐 LNG냐를 묻는다든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치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걸 묶어가지고 선택의 여지 없이 물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협회에서 한 설문과 다른 정부기관에서 했던 설문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역전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비슷하게 나와요. 또 원전 비중 확대 축소에 대해서 원자력학회에서 물어보면 확대해야 된다.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를 합하면 거의 한 70% 정도가 나와요.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찬성은 또 70%나 나와요. 그리고 묻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이어서 몇 개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정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니까 원자력학회에서 드디어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거는 원자력학회라고 하는 이해관계 단체에서 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정부 반응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함께 설문을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인 설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응하지 않아서 이제 저게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을. 이 표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일단 과학기술 수준이 앞서간 나라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건설을 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26개국이 지금 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는 중이고 한 5개 나라 정도에서 지금 원전을 축소,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세웠다가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본도 정권이 바뀐 데 따라서 입장이 바뀌었고 독일도 탈원전 정책을 세웠다가 2010년도에 다시 원상 복귀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왔고 프랑스도 역시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국가인데 그 축소한다고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마크롱이. 그러다가 또 다시 그걸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추측컨대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축소 내지는 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춘다고 공약을 했겠죠. 그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무슨 경제 발전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한다든가 하는데 이제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전 산업이 3위라고 아까 설명이 됐잖아요. 필요하니까 낮추질 못하는 거예요. 폐질 못하는 거예요. 축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논쟁에 깊숙이 들어가서 매몰돼 버리면 어떤 정치 논리나 이런 거에 휘둘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많고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듭니다. 판단이. 어쨌거나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태양광은 아니죠. 유럽 같은 기준으로 보면 수력발전도 신재생으로 분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에 처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굉장히 몰입하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풍력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갑자기 쉬우니까요.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는 데는 몇 년씩 걸리지만 태양광 발전은 뭐 속도가 뭐 빠르면은 뭐 1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산지에 이 태양광을 설치한 면적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2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늘어났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단체는 말이 없어요. 환경단체가 옛날 같으면 머리 두드리고 가서 드러눌 일입니다, 이게. 나무 베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을 환경단체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인데 멀리서 본 모습인데 이런 나라라면 태양광 발전이 사실 부작용이 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 면적은 작고 그렇죠? 인구가 조밀한 데다가 대부분 산지고 산림의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산림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는 건데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과거의 8차 때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이 비중이 원래는 그래프가 7차 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8차 때 일로 뚝 떨어졌다가 또 9차 때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면전 상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거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수록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발전을 낮추는 거가 맞지를 않거든요. 이게 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눈치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4년, 그러니까 앞으로 14년 정도 후에 40%까지 높아지는 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를 가지고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기후변화, LNG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화석연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금 이 탈탄소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의 이 요구 수준을 맞출 수가 있는 거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원자력 비중을 이렇게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지만 서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탈탄소, 다시 말해서 CO2 배출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겠느냐라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예측에 대해서는 아까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LNG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 아까도 언급됐던 이 간헐성 문제 때문에 발전 효율도 낮고 간헐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돼서 에너지 자립이 힘든 것이고 LNG 같은 경우에는 100%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에너지 자립은 원자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죠. 다 수입, 석탄도 수입이고 LNG도 수입이고 다 수입이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친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LNG가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석탄보다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아까처럼 비중을 15%의 전체 전력 중에 15%에서 40% 두 배로 늘리면 이산화탄소는 두 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발전 단가가 비싼 현재로서는 비싼 신재생이나 LNG 발전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독일 사례를 보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작년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독일에 아주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슈피겔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거울이라는 뜻인데 슈피겔이라는 주간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특집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 20년에 걸쳐서 이 그 나라용으로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사업을 중간에 주춤하긴 했지만 한 20년에 걸쳐서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자. 이제 이런 특집을 실었는데 그 제목이 매우 값비싼 대실패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논거를 들어서 뭐 독일 사회가 굉장히 논쟁을 합리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판의 초점은 이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초점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보조금이 그 단위가 거의 통독 비용, 독일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우리로 치면 수천조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오르고 전기요금 관점에서 보면 걱정된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는 게 걱정이 된다 하는 비판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모두의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용될 건가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나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급증하게 되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요 정도 속도로 완만하게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매우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미래 에너지는 뭐냐 도대체? 이거에 초점을 맞출 텐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새로운 발전 방식인데 이걸 공부하면 가슴이 막 뛸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공태양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가칭,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이에요. 컨셉은 뭐냐 하면 이른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우라늄, 뭐 플루토늄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 그러니까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근데 이건 핵 융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핵 분열 시에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지만 핵 융합할 때에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이게 개념도인데 수소를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소 원자 핵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하나가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미래의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를 이제 토카막이라고 해서 진공 상태의 용기 내에서 여기에 더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토카막 내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가 돼서 아주 불안정한 초고온 초밀도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원자핵끼리 부딪혀서 핵융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그때 질량이 감소하면서 중성자가 따로 나오는데 이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원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그 토카막이라는 장치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초고온, 초고압 상태의 플라즈마가 핵융합을 하면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발전을 한다. 이런 개념도입니다. 이 초고온 상태에서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밀폐된 용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K-STAR라고 해서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 대덕에 있습니다. 이게 상상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장치예요. 2030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운전이 되면 그 이후에 시범 발전소를 하나 만듭니다. 데모라고 해서 시범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2050년경 전후가 되면 핵융합 발전소로 시험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진도 나가는 속도로 봐서는 저는 오히려 2050년까지 안 가고도 이게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재료가 있고 이걸 태우는 과정이 있고 이게 이제 플라즈마, 이 토카막 안에서 태우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불을 붙이는 발전이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되는 이 삼중수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 삼중수소를 만드는 기술도 지금 이제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토카막 안에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 핵융합을 과학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초고온 상태가 필요해요. 무려 1억도가 필요해요. 1억도에서 1억 5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거의 인공 태양을 만드는 수준이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뭐 수천만 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를 지구에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과학적으로. 계획도를 보면 20년대까지는 K-STAR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축적을 하고 삼중수소를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핵융합을 일으켜서 관리할 수 있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중성자를 어떻게 토카막이라는 장치 안에 가두어서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K-STAR라고 하는 핵융합 실험장치의 목표인데, 이걸 충분히 개발을 하고 나면 국제기구로서 만들어진 ITER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에너지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그 실험장치가 지금 남프랑스에 지금 건설 중인데, 이 ITER라고 하는 국제협력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융합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속 장치들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각 나라가 이제 시범 사업이죠. 한마디로 발전소 시범 사업을 하게 되고, 20년대에는 상용화를 한다는 목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놓은 삼중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중수소, 다음 단계가 이제 삼중수소인데, 중수소 분리 기술 개발이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 세워지고 있는 이 ITER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이제 그 한 자락 끼어들 수 있었던 거고요. 1억도의 플라즈마에서 핵융합을 몇 초 정도 유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20초 정도를 성공을 해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예상컨대는 2050년부터 이 ITER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독자 개발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게 예측인데, 제 생각에는 이미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현 상태는 1억도에서 20초를 유지한 세계 최초의 성공을 했는 단계고요. 네, 목표는 5분입니다. 왜 5분이 목표냐 하면 보니까 300초가 되면 365일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관건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터 사업의 핵심은 이터 사업에서 한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인데, 이 정부가 너무 급속도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원자핵공학과, 원자력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제 기억에 카이스트는 한 명도 없었고, 지난 학기에 서울대가 막 굉장히 숫자가 줄어서 지금 인력 자체가 생산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냥 초토화되는, 그 과 자체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앞으로 올 핵융합의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이게 현명한 선택인가. 이게 사촌지간일 텐데 원리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핵융합 연구소가 최근에 핵융합연구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원장이라는 분은 기술공학적, 법제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핵융합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계획대로 2040년이나 2050년도쯤에 상용화되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은 정말 이건 무용한 논쟁이고, 그리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고, 어쩌면 리틀 태양이, 인공 태양이 지금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에너지 방법론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종국적인 형태의 발전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1, 2년 내에 모든 성과를 내려고 마치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생겨난 부작용들이 매우 많았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2050년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발전 형태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마 50년까지 안 가도 한 10년만 지나면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플라즈마를 다루는 기술이 한 10년 뒤까지면 아마 이게 성공 가능성이,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핵융합 발전이 가능한 시기까지도 다 가늠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새로운 발전 형태를 모색하는 게 전력 수급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서두는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람직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데 바로 이 핵융합발전이 앞으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